일본 기상학자분들이 1월 12일부터 14일경에 겨울 폭풍, 그러니까 이 온대 저기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온대 저기압이 일본을 1월 12일에서 14일경에 강타할 것이므로 이 겨울 폭풍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1월 12일부터 14일입니다. 윈디의 그 미국 해양대기청 GPS 모드와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ECMWF 모드로 보면은 1월 12일 수요일에 이 온대 저기압이 일본의 지금 보시면 간동 지역과 이 동북 지역 그리고 이 홋카이도 지역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제가 보기에도 1월 14일 정도까지는 일본에 이 온대 저기압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겨울 폭풍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으므로 1월 12일에서 1월 14일이라면은 1월 17일이 이제 한신 아와지 대지진 27주 전이 되는 날이고요. 1월 18일은 보름달이기 때문에 지금 12일하고 14일이 과거의 대지진의 날과 그 보름달, 달의 인력과 가깝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. 강진해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지진학자분들과 일본의 지진학자 분들도 그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태풍과 이 지진의 상호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신데요. 저 역시 여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최근 1월 4일에 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6.3의 1월 4일 날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, 1월 5일에도 오가사와라 제도 근해에서 규모 4.4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, 1월 중순 이 겨울 폭풍이 이 오가사와라 제도 근처로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 폭풍 그러니까 이그 오가사와라 제도가 이즈 제도 쪽에 강한 강진, 그다음에 또그 근처에 열대 저기압 같이 이렇게 그 혼합이 되어서 제가 오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동 대지진이 그런 경우에다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태풍이 8월 30일 날 강타했고 큐슈를 강타하면서 이제 그 관동 지역 가나과야라든지 이제 도쿄 뭐 보스반도 이쪽 시조카까지 영향을 준 지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 선풍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이 강한 폭풍, 강한 바람과 강풍과 지진이 같이 연동될 경우에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그 1월 6일, 그러니까 오늘 일본 기상청 발표를 지금 보면은 1월 6일 오늘 목요일 퇴근 시간대부터 일본 관동 지역에 많은 눈이 오겠다고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. 특히 도쿄도와 가나가와현, 지바현, 이 사이타마현의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. 러시아 뉴스를 보겠습니다. 러시아의 강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러시아의 야쿠티아와 이 축쿠카 지역이 영하 67도라고 합니다. 대단하죠. 미국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월 5일 오전 7시 21분 14초에 1월 5일이요. 어제입니다. 수요일 미국 네바다주의 이 사막지대에 위치한 미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나의 남동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4.8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선 이 지역에 그 5일에 요 지역에만 총 43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또한 더큰 문제는 바로 이 지역이 이 워커레인 단층대라는 것입니다. 워커레인 단층대에 대해서 미국의 지진학자 분들이 이 추후에 규모 8 이상의 강진의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많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. 더불어서 또 작년에 두 번이나 이 똑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났는데요. 2020년 보면은 먼저 이제 그 5월 16일 날 작년 규모 6.5의 강진이 있었고요. 똑같은 지역에서요. 이그 네바다주의 이 미나에서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은 작년에 11월 13일에 규모 5.3의 강진이 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
지금 5월 16일 날 6.5의 강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이 똑같은 네바다주의 미나에서 5.3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, 또 이제 그 4.3을 비롯해가지고 여진도 몇 차례 있었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진 때문에 또 작년에 말해요. 그 진동이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이 네바다 일대와 세크라멘토까지 감지가 되었죠. 세크라멘토 강진 자진을 말씀드렸죠. 따라서 이 지금 워커레인 단층대가 강하게 폭발을 할 경우에는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이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지진학자분들의 주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